로봇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건담이나 가오가이거 같은 합체 로봇이 떠오르기도 하고 터미네이터의 T-800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생각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로봇은 이런 미디어 속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미 산업과 노동을 돕는 협동 로봇의 형태로 우리들의 삶과 상품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도율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로봇화가 진행되어 있고요. 오늘의 소유 시장 협동 로봇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쓰이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자동차 공장을 보여줄 때 로봇팔이 용접과 도색을 하는 장면이 늘 나오니까요. 실제로 자동차 산업은 로봇을 생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산업입니다. 완성차 한 대에 사용되는 부품이 워낙 많고 생산량도 엄청나기에 로봇을 적극 활용했던 거죠. 또 자동차뿐만 아닌 전자산업에서도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자동차,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들이죠. 바로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업에 로봇을 적극 도입했고 그 결과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 301만 대의 로봇 중 우리나라가 34만 대를 차지할 정도로 로봇이 우리의 산업에 깊게 침투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협동 로봇은 이런 전통의 산업용 로봇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이런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인간이 일하는 노동 현장과 철저하게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로봇은 로봇이 하는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입니다. 지능형 로봇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과 유사한 정밀도, 강도 및 속도로 작업하도록 설계된 로봇이죠. 로봇을 통해 생산의 자동화를 달성하면서도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을 크게 줄여 인간의 노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노동 지원형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이송과 적재, 조립, 연마, 투여 등 전부 다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노동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1년 기준 129억 달러, 그 중에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기준 9억 8,100만 달러로 아직은 작습니다. 하지만 현재 4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규모는 전체 산업용 로봇 대비 꽤 높은 수준을 차지할 거란 전망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협동 로봇 제조업체 민트 로봇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협동 로봇 시장이 제조용 시장의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협동 로봇을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해져서 세계 시장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조용 로봇을 어디까지 볼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용 로봇은 제조 라인에서 들어가는 로봇을 얘기하게 되는데 크게 직교 형태의 로봇, 관절 형태의 로봇 두 가지를 넣게 돼요. 직교 로봇 시장이 로봇으로 편입시키는 게 이제 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단축 로봇이라고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것도 로봇으로 넣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로봇에 대한 비중도 상당 부분 시장의 규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빼고 생각한다고 보면은 4%에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 굉장히 적죠. 손에 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서비스 로봇 시장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전문 서비스 로봇 이라고 하면 소방 로봇이나 국방 로봇, 의료용 로봇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부분의 로봇만을 일컫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로봇이 제조용에서 상업 서비스용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됐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민트 로봇에는 어떤 로봇들이 있나요? 저희가 많이 사용한 스카라 로봇이라는 것이고요. 주로 작은 제품들을 이동시켜서 위치 바꿔주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원통형 스카라라고 해서 아까 이 스카라는 가로로만 움직이는 데 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하 움직임이 추가되어 있고요. 물류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육축 로봇인데요. 육축은 각도를 스카라나 원통형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이고 해외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로봇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로봇이 어떤 로봇일까요? 산업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간 제품 중은 스카라 로봇이고요. 최근에는 국내 원통형 스카라가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원통형 스카라에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민트 로봇이 다른 로봇 업체들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다른 업체들이 안 갖고 있는 로봇 핵심 부품인데 저희는 그걸 개발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산기술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생산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 예. 말씀해 주셨는데 감속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일본적으로 로봇에 쓰이는 감속기라는 제품인데요. 일본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60% 정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국내 로봇 업체들도 대부분 이 해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거는 이 감속기인데요. 기존 감속기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었고요. 로봇을 경량화하고 소형화할 때 로봇 가격 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일종의 동력 변환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 로봇은 관절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회전시키기 위한 동력원으로 모터를 쓰게 돼요. 모터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돌기는 하는데 힘은 약해요. 로봇은 빠르게 돌면 오히려 안 되고 느리게 돌면서 힘이 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둘 사이의 공간을 변환시켜주는 게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은 강소기업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결국은 부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자체를 갖다가 최종 소비자한테 갖다 주면 최종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조작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치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로봇이 제품처럼 인식이 되긴 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예를 들자면 관절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감속기, 서보, 모션 제어기와 같은 부품 기술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로봇 자체를 부품화 시켜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산업의 미래 전망은 사람은 로봇이 없는 미래를 조만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신세대들의 기피 문화도 굉장히 심해지는데, 하지만 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은 줄어들고 하기 싫어진다. 그럼 이거를 대체할 건 사실 로봇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로봇은 조만간 우리 일상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저희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작습니다. 2020년 기준 약 5,900만 달러 정도니까요.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소비자에게 익숙한 푸드테크에서도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로봇이 내리는 커피를 마시고 로봇이 만드는 피자와 치킨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엔 소품종 대량 생산의 로봇이 특화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인간의 노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로봇이 공급되어 활용될 것이라는 거죠.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봇의 활용도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앞선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대는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협동 로봇의 투입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저출산의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기에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의 공백을 경험할 일이 늘어날 겁니다. 그동안은 이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국인이 기피하는 노동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주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자주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선례가 있듯이 이질적인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인권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낮은 임금으로 험한 노동을 시킨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발생할 그 빈자리를 협동 로봇들이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협동 로봇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이 시장을 개척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협동 로봇 시장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넘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 로봇의 수요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아닌 중소기업과 대기업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영세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협동 로봇의 도입 또한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국내 내수 시장의 한계로 인해 협동 로봇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출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